야, 오. 와, 문바. 어, 문. 아니 문이. 타일바, 타일이랑 문바. 진짜 카페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문이. 난 이런 색, 이런 톤이 되게 좋아. 와, 여기 안에 봐. 아, 여기 주방이구나. 주방이잖아. 와. 주방이 약간 카페 같지 않아? 문화가 엄청 들어가네. 수전도 좀 골드로 해놓고. 저 이 등도 골드로. 너무 멋있다. 조명 같은 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 안에 또 정수기부터 다 있어. 쿠쿠랑 여기가 주방이 맞아. 식기세척기. 어, 식기세척기. 다 넣을 건 다 넣어놨어. 다 있어 다. 아 냉장고가 없네. 냉장고가. 와, 아, 이 테이블도 너무 이쁘다. 여기는 집 같지가 않고 그냥. 카페 같아, 카페. 와, 저기 봐. 저런 거 너무 이쁘잖아요. 여기 열면 뭐가 있나? 오. 아, 이건 열리는 건 아니고 그냥 데코레이션인가 보다. 아,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이구나. 인터컴도 저렇게 액자를 딱 둘러놓으니까 그냥 프레임만 해가지고 이것도 그렇고. 야, 너무 센스 있다. 그냥 본인들이 그림을 만드셨나 보다. 아, 여기를 다 미닫이를 해놨네, 여기도. 슬라이딩. 아, 여기 오! 냉장고에도. 우와. 이거였구나. 이야, 진짜 예쁘게 가려놨구나. 사실 냉장고가 사이즈 딱 맞는 거 아니면 미워. 집에 있을 때 그렇잖아. 어,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놓으면. 와, 근데 이걸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인테리어 같이. 아하. 야, 벌써부터 우리 이러면 어떡해. 아직 집은 보지도 않았는데. 그러게, 이분들이 감각이. 와. 뭐 하나 흔한 게 없다. 야, 이거 봐요. 키 같은 거 잊어버리자 이렇게 여기다 다 해놨는데. 진짜 감각이 남다르신데? 아니 조명 봐,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달았지 여기다가? 정말 여기는 한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진짜 유럽 같다. 그럼...